자,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식당 이야기라는 제목의 게임으로 별점이 굉장히 높은 게임입니다. 이런 종류의 게임이 굉장히 많은데 별점 무려 4.8이나 되는 게임이에요. 별점 4.8이면은 모바일 게임 전체 통틀어도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거기다 되게 평가도 많이 된 게임인데 4.8이나 되면은 얼마나 잘 만든 게임인지 너무 궁금해서 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즐겨보죠. 다시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을 강제 종료하고 스토리부터 보겠습니다. 클릭을 잘못했네요. 더블 클릭을 해버렸네. 이거 멍청하냐? 자, 튄게 아니라 제가 껐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버려서 자 들어가죠. 나왔다. 아무도 모르게 작은 마을, 그리고 이제 정치가 무도하는 골목에 작은 식당이 있습니다. 병든 할아버지를 대신에 할머니 곡당 혼자 꾸려다가 작은 식당 문을 가보면 탁탁탁 도마 소리, 간장과 기름이 뒤섞인 냄새. 시간이 지나면 넘어가는 게 아니네요. 우리들 마음 한켠에 있을 법한 식당. 자, 조금 들여다볼까요? 당장 떠올리는 그날의 기억, 그 사람의 추억. 기억이나 추억이나. 자, 만들고 내고 계산하기. 기존에 있던 게임들이랑 형식 자체는 들리지 않네요. 스토리가 굉장히 좋은 게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같은 요리를 여러 번 만들면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다. 좋습니다. 하죠. 손님이 먹으면 만족도가 상승하고 대화가 된다. 돈을 모아서 설비를 구입하자라고 돼 있습니다. 이미 식당이 너무 완성도가 높은데? 이미 식당 완성도가 장난이 아닌데? 할머니 식당, 할머니는 휴식 중입니다. 회사원이 들어왔어요. 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명만 왔네요. 일본식 주먹밥이게 삼각김밥 같기도 하고요. 만들어 보죠. 요리를 만들 때 돈과 체력이 소비됩니다. 결정합니다. 일본 게임인가 보다. 완성된 요리를 갖다 주면 돼요. 신기한 게 상대한테 메뉴 같은 걸안 받아요. 어떤 메뉴를 달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만들어 줍니다. 앉아 있으면은 이런 식당도 있으니까요. 요리 뒷받침을 터치하면 완성됩니다. 지금 초반 단계라서 요리를 하나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손님 편의점 기다려 봅시다. 야, 되게 잘 만들었다. 색이 많다. 김이 요리인가요? 달걀이 요리인가요? 괜히 힐들 딴지 걸지 말고 좀 해보겠습니다. 결정. 이걸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하나 좀 만들어 줄까요? 근데 지금 밥이 이게 양념이 돼 있는 밥이란 말이죠. 굳이 이거랑 같이 이걸 먹을 필요가 있나? 여기다 이걸 달걀을 어떻게 먹어? 이건 먹이지 뭐. 돈 100원은 뭐야? 내가 사서 먹이는 거라서 이걸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재료를 사. 근데 이거 재료 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해보면 알겠지. 손님이 이제 올 거예요. 좀 미묘하네요, 느낌이. 아예 밥이 있으면은. 자, 회사원 왔습니다. 뭐 원하는 거 있나요? 좋아요. 화면이 작을 겁니다. 웹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어요. 광고가 꺼진 거죠. 돈을 버리고 가냐? 공장 아저씨들. 공장 아저씨들 주먹밥 안 먹을 텐데, 국밥 요리 같은 거 먹을 텐데. 여학생. 만들어 둬야겠다. 일 시켜야겠다. 자고 있네요. 뭐야? 다음에 보죠. 우울한 소녀가 추가됐어요. 대화할 수 있네. 야. 그렇게 다 남기고 입에 안 맞았니? 그려, 할매가 만든 기라 요즘 젊은 애기들한테는 그런 겐가? 우리 집 메뉴 전부 양이 많지? 그러네요. 젊을 때 많이 안 먹으면 나중에 좋은 여자가 못 된다고. 사춘기에 고민이 있는
예약성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보내줘도 좋을 텐데. 자, 다음에 와서 또 이제 얼굴을 보다 보면 마음이 풀릴 수도 있으니까. 어이구, 이상한 몬스터가 왔네요. 뭐죠? 보게신인가요? 아, 손님이군요. 어떻게 이렇게 종교차별 아닙니까? 귀가 무슨... 옛날에 그 유튜브 영상 보면은 피어싱... 아, 스님이 대화를 거네요. 아, 스님이 먼저 대화를 거는 경우도 있군요. 처음 뵌 얼굴이네요. 신기하게도 이런 허름한 가게에 신경 쓰여서 와보았어. 뭐가 말입니까? 아직은 아주 맛있소만. 속세 음식이란 것은 고기가 안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게 많지 않겠죠? 자장님, 곤란이라도 곤란해서 가게를 맡게 돼 야단법석이로군. 아, 이 할머니가 차린 가게가 아니라 맡게 된 거예요? 자식이 뭐 해줬거나 그렇겠죠? 부처님은 뭐든 하신다오. 만드는 게요. 요리를 지금 만드는 것에 전념하오. 의심이 들 때도 있겠소만. 그러나 지금은 인내할 때. 무념무상 저에게 요리를 내면 돼요. 아, 개개개. 아주 저개개래. 하도 이상 게임 많이 했더니 다 적으로 보여. 그리하면 길이 열릴 것이오. 그럼 또 오지. 저분 누구지? 합창을 해버렸구만. 지금은 그냥 조금이나 김 같은 거밖에 만들 수 없지만. 사실 김은 만드는 건가요? 아, 지금 김을 만들어 본 적 없어서 모르겠는데. 보통 사서 쓰지 않나요? 식당에서도? 할머니가 한다니까 다를 수도 있고. 만들어보죠. 할머니가 체력이 좀 많네요. 일은 힘들게 해야지 시간이 빨리 갑니다. 식당 일은 손님이 없거나 일할 게 없으면 시간이 더럽게 안 가요. 일을 많이 시켜줘야지 좀 더 시간을 죽일 수 있죠. 좋아. 조금 매겨? 손님은 뭐야? 할아버지는 뭐 하는 거야? 침에 들었나? 안 도와줘? 계속 만들어줍니다.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은근히 손님 많으면 힘들 것 같아도 시간 빨리 가서 좋을 때가 있어요. 족밥. 아, 또 온 거죠? 같은 사람이. 아니면은 이미지가 다 비슷한가? 오던 사람만 오네. 아, 족밥 그것 만들어야겠다. 사야겠다. 가게 문 닫는 시간 없나 보네요. 하긴 중간에 이렇게 자니까 닫을 필요가 없지. 7개나 남았기 때문에 빨리 처분해야 됩니다. 남아있는 음식. 보리차도 만들자. 겉보리를 끓인 차. 여름엔 홈런왕, 여름엔 이거, 여름이 아니라도 이거. 보리차도 만들고요. 주먹밥 레벨 높으니까 이거 두죠. 날계란 주는 건 솔직히 너무한 것 같고 인간적으로. 아, 보리차 주세요. 아, 많으면 이렇게 먹는구나. 보리차 하나 더 계속 만들어. 그래, 밥만 먹고 가면은 목매지. 근데 김이랑 달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날달걀은 저거는 좀 과하네요. 메뉴치고는 해제 조건이 달걀이랑 김을 많이 팔아야 되는 거야? 야, 마루타루 아야야, 깜짝이야. 마루타루 날달걀 좀 먹여야지 튕겼습니다. 가끔 튕기더라고요. 내 생각에 애플레어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나봐요. 순경들 PC를 통해 돌리는 건데 광고에 문제가 있나? 광고가 나오면 튕기더라고요. 광고는 호환이 안되나? 애플레어랑? 이건 뭐 무료 게임이니까요. 유료 아마 결제를 하면은 광고 없어질 겁니다. 뭐야? 순경. 요즘 시대가 각막해서 이렇게
순경이 식당 같은 데서 말하고 있으면 누가 찍어서 올립니다. 일 안 한다고. 얼마나 갑갑한 세상이 됐어요.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면서 친분을 쌓아줘야지. 이렇게 이것도 다 일이거든요. 뭐 안 좋은 일이 없나.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나쁜 일이 있어도 함부로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잘 상담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해줘서 편하게 대하는 것도 시안을 좋게 하는 좋은 일이죠. 이걸 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네요. 요즘 맨날 요즘 공포 게임은 거의 안 하는데 맨날 총 쏘는 게임하고 전쟁 게임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피폐해졌는데 아주 좋아요. 보리차도 먹여줍니다. 이게 먹다가 목이 메네. 이제 상 하나만 더 넣으면 안 되나? 상점을 가보자. 돈이 있으니까 살 수 있을 겁니다. 회복 속도, 요리 복고양이, 장식을 구입, 설비를 구입해야 되는구나. 식탁과 의자, 요리 받침, 예비 요리 두 개 증가. 아, 열심히 일해야 되네. 손님, 주업법을 열심히 만들어서 새로운 손님들도 한번 보죠. 아직까지 안 나온 손님이 꽤 많네요. 아이도 나오고요. 조폭도 나오고요. 진상 손님도 나오고요. 이 생긴 것만 보고 진상이라고 하면 안 되지. 스님도 있고 많습니다. 이 순경이랑 친해져서 자주 오게 하면은 진상 손님이 없을 거예요. 오렌지 주스, 보리차를 만들면 오렌지 주스가 탄생하는 마법. 아, 좋습니다. 기묘하죠? 밥은? 아, 조폭 5레벨 돼야지. 아, 밥을 만드는데 중포보다 밥이 높구나. 지금 김이랑 달걀 먹이면 되겠네? 이렇게 보면은 식당이 그냥 주먹밥 하는 데 같죠? 중포만 전문으로 하는. 원래 한 가지 요리만 해야지 더 믿음이 가요. 저도 식당에서 먹을 때 요리 막 여러 개 하는 데 있으면 왠지 가고 싶지 않아요. 뭐야. 자주 오네. 그게 아유 밤에 일해서 남은 먹으려고 만든 귀찮아서 그치 남을 건 그치 할배 일이지만 요리를 못해서 곤란해요. 그 햄버그 햄에그? 아 햄에그 햄이 살짝 바삭하고 근데 계란은 반숙이고 막 그것만 잘했거든요. 아 그런 것도 있어. 햄에그라는 것도 있어요? 어쩌라는 거야? 햄에그 해달라는 거야? 다른 데 가서 사먹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말이야. 식당 레벨 이제 올라갑니다. 조금 있으면은 요리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치 체력 회복. 아 노래가 아주 차분하고 마음이 편해지네요. 좋습니다. 이거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 언제 풀렸대? 중화냉면? 요리 넣을 것이 부족하다. 중화냉면이라니 비싸게 받아볼 것 같은데 요리 먹을 곳을 좀 만들어놔야겠다. 이건 일단 있어야 되니까 내버려 두고 설비를 좀 2,500원이 필요하네. 자, 아디 가끔 이렇게 튕겨주는 것도 매력이죠. 자, 살짝만 키우고 언제 켜질까? 오늘 안에 켜지면 좋겠다. 사실 광고 나와도 안 튕기는 게임이 되게 많거든요. 나오면서 튕긴다는 거는 이 게임 쪽에 뭐 호환이 안 맞는 광고가 들어갔다는 것 같은데 그쵸? 약간 좀 아쉽네요. 아무래도 이 게임 쪽 광고 같은 건 아직 프로그램 좀 많지 않잖아요. 뭐 PC 게임 같은 거는 광고가 있더라도 어떻게 좀 걸러지는 광고가 있고 예를 들면은 악성 코드 같은 거 막 깔리는 해외 광고도 많은데 우리나라 광고만 받는 것도 있고요. 좀 광고 자체를 좀 검열을 해서 받는 것도 있는데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그렇게
역사 깊지 않기 때문에 강골 좀 다양하게 이거저거 수용하다 보니까 게임 자체 돌리는 것도 프로그램이고 유튜브나 여러 개 보시는 분들은 영상이 있고 따로 광고가 나오거나 영상 자체에서 따로 광고가 나오는 칸이 있는데 이건 게임 자체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영상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왠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안 되네요. 잠깐만요. 한번 아예 완전 닫은 다음에 해볼까? 완전 게임을 강제 종료하고 애플리케이션 들어가서 됐다, 됐다, 됐다. 어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자, 언제 손님 이렇게 다 왔네. 방치형 게임인가 뭐 없는 사이에 다돼 있어. 광고가 지금 표시가 안 되고 그러는데 광고 쪽에 오류가 약간 있나 봐요. 광고를 송출하는 쪽에 오류가 있으면은 게임을 할 때도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돈을 언제 벌지나? 나 이거 다 취소하고 다른 거 올릴까? 다 버려봐. 중화냉면 팔아 이제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자. 오렌지주스도 먹이고 이제 보리차 없이 냉면이랑 오렌지주스만 먹이겠습니다. 냉면 하니까 냉면에 고기 먹고 싶다. 예전에 고깃집에서 일을 했었는데 정육점 겸 식당이었거든요. 고기를 쓰는 팀이 따로 있고 팀이라기보다는 고기를 쓰는 그쪽이 있고 구역이 있습니다. 따로 돼 있고 주방이 따로 있는데 그때는 고기 기술만큼 냉면 기술도 중요했죠. 함흥냉면 만드는 기계도 따로 하고 냉면을 말때막 둥그랗게 말아서 흔들어도 냉면이 안 풀리게 그렇게 했죠. 손님 잠깐 오지 마봐. 메인 못 만들면 혼나고 그랬는데 풀리면 빨리 만들어 줍니다. 보리차 하나 주고요. 계속 열심히 만들어요. 계속 만듭니다. 열심히 만들어요. 서브 음료 쪽에서 오렌지 주스 만들어 주고요. 바로바로 만든 거 먹어야지. 왜 제가 먼저 먹냐? 좋아요. 맛있게 먹죠? 근데 돈이 어디 갔죠, 저? 만드는 데돈 들어가나요? 들어가면 그만큼 받겠지? 중화냉면 요리업. 많이 받죠? 좋아. 음료수도 먹이고. 그래. 비싼 요리를 만드는 값어치를 하네. 이제 금방 올리겠는데 지금까지 너무 식생 체력 업. 야 레벨도 막 오르고 맥입니다. 너무 냉면 많이 만드는 거 아니야? 적당히 만들어. 냉면이 만한 번에 몇 개씩 만드네요. 할머니가 능력이 좋네요. 손님이 좀더 와야 됩니다. 체력이란. 자꾸 이렇게 손님 말을 거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말 걸면은 얼마나 짜증 나겠어. 손님이 없다지만 덕분에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오? 피곤해지진 않소? 체력이 사라지는 건 물론이고 잠시 놓아두는 게 좋소. 체력 만약 없으면은 죽어버리나? 애블 단수 괜찮지만 안심해 줬소. 애블 나도 개근 오. 잠시 후에 또 놀면 되는 거요. 개근 오지만 내버려두고 앱 닫으면 된다. 방치형 게임이요. 감사합니다. 설명 이렇게 해주네요. 어떤 의미에서는 튜토리얼 NPC 같기도 하고요. 오렌지 주스랑 냉면 먹으면 무슨 조합일까? 되게 맛있어 보인다. 나도 이거 먹고 싶다. 먹여줍니다. 나 이제 요리를 만들 수 있는데 설비 쪽에서 식탁 의자를 만들어 두죠. 올지는 모르겠는데. 레벨 3이니까 충분히 만들 수 있네요. 내가 비싼 음식을 먹였어야지 돈이 많이 벌리는 건데 너무 멍청하게 했다.
어차피 이거면 매일 거기 때문에 예, 메뉴 따로 추가 안 하겠습니다. 되게 맛있어 보인다. 방송 할 때 느끼는 건데 게임 캐릭터들이 나보다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아. 단골이야 학생. 부추 따지지도 않고 다른 메뉴 줘도 그냥 먹어 잘. 스택 레벨이 쭉쭉 올라가요. 버리에 비해서. 레벨이 명성에 해당하는 거겠죠. 일단 이 아저씨까지만 주고 추가를 하겠습니다. 주고 주스 안 마셔? 주스 먹이고요. 설비 들어가서 공사하죠. 식탁 의자를 사겠습니다. 아 붙여놨네 딱. 딱 붙였는데 가기 싫더라고요. 모르는 사람 바로 옆에서 먹으면은 약간 좀 미묘해요. 특히 딱 붙어있는데 있거든요. 좀 좁으면서 모르는 사람 먹다가 팔 닿으면 제가 왼손잡이라서 가끔 닿는데 아, 기분 미묘합니다. 얼굴 보고 고개 한번 숙이고 왠지 손님 보면은 손님 많은 식당이 맛있잖아요. 많으면 좀 가기 싫더라고요. 그냥 조용한 데서 혼자 먹는 거 좋아해서. 중화냉면 요리요. 콜라. 아 콜라가 위야? 오렌지는 약간 요리라고 하긴 약간 미묘한데. 자 경찰 아저씨한테 어, 별이 떴네요. 문제 있나? 별 보니까 기분이 싱숭생숭한데. 식탁 의자 늘린다고 해서 손님이 더 오거나 그러진 않네요. 좀 더 레벨이 올라가야지. 주문 속도, 요리 시간 절반. 아, 별게 다 있네. 요리 받침. 빨리 만들어줍니다. 아, 이거 괜히 했다. 아니야. 한 명만 더 받으면은 시간 올릴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먹이고. 야, 진짜 맛있겠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야 라면 같아 뭔가. 중화냉면 이렇게 돼있나? 중화냉면 같은 걸 먹어본 적이 없어. 보통 중식집 가면은 짜장면 짬뽕 먹잖아요.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먹던 거 먹는 성격이기 때문에 제 모르는 요리는 손대지 않습니다.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부처님은 뭐든 아신다오. 요리가 적어서 곤란하지 않소. 지금 제가 설비에서 요리 받침이 없는 거를 지적하고 있죠. 마침 만들라 그랬는데 지금 만들 금액 딱 모였는데 말 걸어서 지금 막는 것 봐. 그만하고 보내겠습니다. 다음에 오면은 손님 받지만 대박. 자, 우리 학생까지만 먹이고 만드시고요. 우리 받침대를 설비해서 만들겠습니다. 크, 받침대가 튼튼해 보이죠 아주. 약간 식당에 있는 요리대 같기도 하고요. 새로 한번 만들어볼까 그럼? 전체로 들어가서 한번 옆으로 쭉 해서 만들어보죠. 이번에 보리차 그리고 콜라 나왔죠. 콜라 만들고요. 딸기 디저트 메인. 어 이거 뭐야? 단팥죽? 힘채력 2밖에 안 들어가네? 근데 가게 갔기 때문에 더 비싸게 팔릴 것 같진 않네요. 만들어주죠. 손님이 앉아서 디저트까지 먹고 갈 수 있게끔 열심히 만들어주겠습니다. 더 만들어 더 만들어. 아 돈이 없네? 빨리 먹고 돈 내고 가. 무전취직하면은 이거 가게 운영 안되겠다. 이제 오렌지 없어요. 중화냉면이랑 아유 김이랑 계란이니까 뭘 섞어줄 수가 없어. 뭐 이상한 걸 만들어놨어. 왜인가. 자 열심히 만들고요. 아저씨 아까 달콤한 단팥죽도. 자 단팥죽 위에 있는 거는 달걀이나 떡이죠. 아, 순간적으로 놀랐네요. 노린자인 줄 알고. 아 요리가 팔리면 레벨업 하는 게 아니라 성님이 먹으면 레벨업 하는구나. 그렇지 뭐. 아 단팥죽까지 먹어요 이제. 400원짜리이기 때문에 많이 남을 겁니다. 목 안 마른가? 안 마른가 보네. 야 돈 많이 들어오죠? 열심히 만들어줍니다. 메인 요리 맥이고요. 콜라에 디저트까지. 아이 풍류를 모르네 이 아저씨. 음료수 만들고요. 음료수는 보충해 주겠습니다. 식당 레벨업 하네요.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 가면은 체력 소모되는 것까지 계산을 해서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삶을 쉬면 안 돼요. 일해야죠. 나중에 직원 알바 생기면 그때 쉬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되게 불편하다. 이거 셀프로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이거 보니까 불러서 가져가는 것 같은데, 야, 할머니가 갖다 주는 것 같진 않고 돌아서 와야 되는데. 맥주 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해놓고 여기다 요리하지. 식당이 보이면 안 되지. 주방이 보이면은 밥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스님은 디저트 먼저 먹고 냉면을 뒤에 먹네요. 음식 궁합이 추가됐어요. 별로 읽고 싶지 않은데 읽겠습니다. 아, 오늘 좋아봐요. 어때요? 주문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소? 그럴테지요. 상극이요. 즉, 만든 요리의 종류를 잘 생각해보세요. 떠올려보, 밥, 볶음밥, 된장국에 콜라? 어때요? 아, 그쵸. 아주 좋은 말 하네요. 밥 메인, 그리고 서브 기타. 세상 이치요. 밸런스 균형. 그러네요. 눈통하신지라. 귀한 몸 조이 조식이죠. 조이 조식은 개뿔 훈수충이면서 저거. 자, 그럼 훈수도 받았겠다. 한번 새로운 요리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밥은, 아, 밥을 그럼 만들까? 아, 조금 만들고 중화냉면 요리업 종류별로 만들겠습니다. 서브 쪽에서 없긴 한데 운명이죠 뭐. 잠깐만, 서브 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에 있는 거야 단팥죽 그럼? 여기야? 콜라랑 그럼 같이 분류돼 있구나. 야, 좀 특이하네. 냉면에 밥에, 냉면이랑 밥 나가니까 좀 안 어울린다. 냉면이 아니라 그거면 좋을 텐데. 아, 좋구나. 아, 치워! 좋아요. 콜라. 야, 아주. 근데 이렇게 나가면 맛있겠다. 확실히 하나하나 숙련도가 올라가잖아요. 도전해서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좋아. 야, 막 올라가. 혼자 일해서 이 정도면은 혼자 일하면 인건비 안 나가니까 자기 건물 아니에요? 그러면은 많이 벌겠네. 많이 남겠네. 좀 늘려볼까 건물? 일단 이 손님까지만 받고. 일하세요 할머니. 쉬지 마시고요. 쉬면 안 돼요. 놀 시간 없어요. 다 먹입니다. 콜라까지 먹이고요. 이것도 먹이고요. 주먹밥. 빨리 돈 줘. 부전치식 같은 거 없네. 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임이라 그런 게 없네요. 단팥죽까지. 아, 야, 뭐 많이 먹기 대회 나왔어? 저도 많이 먹어. 성장기라지만. 사이다. 콜라이어 사이다까지 만들어놨어. 15,000원 있어야 돼? 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갑자기? 아, 뭐 이게 올라가는 게 음식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뭔가 양심 식당 같다. 음식 레벨 높으면은 와서. 잠깐, 300원이라고 사이다가? 콜라가 얼만데? 콜라 300원이면 아니군요. 손님이 너무 안 와요. 아, 쫓아내면 안 되겠다. 손님 없네. 테이블이 쓸데없이 많아. 스님 너무 편식하는 거 아니야? 밥도 먹고 그래야지. 처음에 원래 스님이면 뭔가 주먹밥 먹게 생겼는데 냉면이랑 단팥죽 먹고 가. 콜라까지. 뭐야? 왜 힘들어해? 뭐야? 늦게 나왔다는 거야 지금? 하긴 점심시간 짬내서 나온 거면은 빨리빨리 먹여야지.
들것 같은데 주고 들고 다니면서 먹으라 그러지 뭘. 그러면은 여기서 먹을 필요가 없지. 편의점 가서 사 먹고 가겠지. 자, 냉면 3개씩 나오는 게 마음에 드네요. 돈도 많이 남는데. 자, 빨리 만들어줍니다. 특이하다. 할머니 식당 메인 음식이 중화냉면이야. 다른 거 없어? 중화냉면이 제일 센 거네. 예, 제일 세고 얘네가 이렇게도 만들어줬네. 안 되네요. 아, 밥이 올라가야지 이제 나오네. 볶음밥 같은 거. 아, 그럼 아직 내가 레벨이 낮아서 레벨로가 안 돼서 안 나오는 거네요. 오렌지 주스를 좀 더 올려줘야지 새로운 게 나오고 콜라가 올라가야지 아이스커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이제 안 튕기네요. 처음 몇 번만 튕기고. 뭐야, 왜 안 만들어? 아, 두 개까지밖에 예약이 안 돼? 아, 할머니 진짜 열심히 일하셔야죠. 좋아요. 빨리빨리 소진해줍니다. 좀 길게 하네요. 마음 따뜻해지는 게임이라서. 하, 오랜만에 이렇게 차분하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 여기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스타크래프트가 내 정신을 막 휘저어놨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 때 말을 걸라는 거야 지금. 아씨, 덕분에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되었어. 그래, 어때요? 대학 끊기는 게 있지 않소? 부처님은 뭐든지 다 하신다네. 특별한 요리를 손님 메뉴를 들여다봐. 이전 대화를 읽는 거 나쁘지 않고. 아, 그 유명 요리 셰프한테 맡기는 것처럼 할머니한테 맡긴다? 좋네요. 교수님 모르는 게 없구만요. 회사원들부터 볼까? 아, 이거 계란이 먹고 싶은 거야? 이 면이고. 아저씨들 날계란 좋아하는구나. 근데 자리가 없어서 어떡하나. 그냥 주는 거 먹어야지 별 수 있나? 아, 이렇게 돈 많이 주는데 뭐 날계란을 먹여. 얼마짜리를 그거를 비싼 거 먹여서 빨리빨리 내보내야지. 손 많은데. 그래, 보니까 이 동네 식당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일로 오는 거 같은데 이때 기회입니다. 가격을 안 올리는 것만으로 감자 생각해야죠. 시대가 어느 때인데. 평창이었으면은, 평창 요즘 뭐라고요? 16박에 3,400만원? 그런데 얘기하지 말자. 열심히 만들어줍니다. 열심히 만드네. 레벨업! 자꾸 누가 또 있냐? 가야죠. 지금 셀프 식당이 많은데 우리 나이 있으신 사람들은 누가 갖다 주는 거 먹는 게 편하거든요. 뭐야? 아, 좋아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메인이 없다. 메인이 없다. 메인 만들자. 좋아. 어, 손님 많아? 빨리 이거 받아서 15,000원이면은 이제 요리대가 하나 늘기 때문에 요리대 늘린 다음에 맞춤형 요리를 만들겠습니다. 1,800원 한꺼번에 줄 거야? 아, 많이 부족하네. 만드는 양이 있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돼요. 지금 오죠? 웹페이지가 표시될 수 없습니다 하고 잘리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제 화면에서 잘려 있습니다. 아마 핸드폰 하시는 분들도 습니다는 잘려 있을 거예요. 지금 전지현미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손님까지 딱 받고 업그레이드하자. 체력 회복 왜 자꾸 되는 거야? 식당이 커지면은 체력이 올라가나 보네. 월요일 다음 요일까지 30분. 좋아요. 이 아저씨 받으면은 그치. 가자 요리 받침 간다. 대형 식당이야.
혼자서 뷔페를 만들었어 지금. 대단한 할머니야. 아, 이 초급은 안 들어가는구나. 이거 그리고 400원씩 와. 좋아요. 이제 새로운 메뉴를 이제 넣어서 달걀 좀 넣겠습니다. 100원밖에 안 들어가네요. 달걀도 만들고 요리 좀 빨리 만들면 안 되나? 단팥죽 너무 먹어 스님. 그래 이제 달걀도 넣고. 아 손님 천천히 좀 와봐. 저 손님은 못 먹어. 후라이 이제 아침 세트 맥도날드야 뭐 이런 걸 말해. 이건 뭐야 또. 자 손님이 주문을 안 해요. 어 냉면. 달걀은 일단 두개 씁니다. 안 나가니까 족밥 단팥죽. 열심히 먹는다. 오늘 오랜만에 외식이나 나도 해야겠다. 요즘 사실 맨날 밖에서 사 먹고 있긴 한데 제대로 된 거 좀 먹어야지.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이렇게 먹는 걸 보니까. 좀 헤매겨야 되나? 밥 좀 먹어라. 아, 밥 좀 먹어. 단팥죽 좀 내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요리를 만들어 두죠. 밥도 3개씩 나가네요. 밥이랑 나자결. 조합이 참. 이제 주홍국 그만 만들고 주홍국 나가면은 떼고 김 같은 거 해서 전식으로 레벨업을 시키겠습니다. 중국밥이 밥을 근데 사 먹을 리가 있나? 중국밥 그냥 먹지. 심지어 중국밥이 더 싸요 밥보다. 그냥 양이 많은가 밥이? 자, 이제 돈 들어가는 음식만 만들어서 빨리빨리 회전시키겠습니다. 마실 것도 안 마시고 잘 먹는다 되게. 밥 먹는다. 밥만 먹어. 밥만 퍼먹어. 밥이랑 냉면. 어우 공포의 조합. 냉밥. 날달걀 거기다가. 날달걀 따로 그냥 날달걀만 먹어요. 단팥죽. 달걀. 나 너 요리 만들어야 돼. 요리 만들어. 방해하지 마. 달걀. 빨리 만들어 빨리. 어. 달걀 요리요. 밥. 아 저런 거 대어 걸지 마. 바빠 지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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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빨리 만들어. 아 좋아. 다 만들어. 지금 간식 쪽에서 제일 센 게 아 충족치 못했다는 뜻이요. 거친 음식 즐기시죠. 잘 드시네요. 불돌 정진하면 식은 죽 먹기니. 부처님께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떡을 가끔 받쳐줬고 또 잘 먹었어. 떡 내놓으라는 거죠? 단팥죽. 지장님께 남는 거라도 갖다 놓을까? 그러고 보니 아 괜한 신경. 어 지장님한테 가라는 거야 지금? 새로 생긴 요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레벨업을 꾸준히 했는데 새로 생긴 건 없네요. 밥이나 좀 할까? 또 레벨업. 자, 아, 오래 했네요. 진짜 오래 했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레벨업을 하면서 식당을 키워나가는 그런 아기자기한 게임입니다. 평점이 굉장히 높고요. 해보신 분은 즐겁게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을 테니까. 이런 게임이 가장 무난하게 여러 명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죠. 남녀노소 안 가리고 마음이 포근해지는 게임. 애들은 좀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게임이었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러면 뿅!